나에게 유산화는 황골탈퇴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제 삶은 물질도 정신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다면 유산화를 만난 후의 삶은 물질도 건강한 정신도 미래도 모든 것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4년 전 화장품 판매와 마사지를 주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지인에게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은 것이 유산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함께 점심 식사 후 건네준 비타민을 먹어봤거든요. 평소와 다르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으로 만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적인 비전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먹었던 그 어떤 제품보다 효과적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수입도 생기게 되었고요. 또한 그 비즈니스의 과정에서 회사가 보여준 신뢰를 통해 더 큰 비전과 확신이 생기면서 유산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언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 이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포인트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수당을 받기 시작했을 때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성장의 모든 과정에서 삶이 조금씩 계속해서 좋아졌고 행복해졌습니다. 두 가지 정도 변화된 걸 꼽아본다면 한 가지는 제 옆에 완벽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사람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시잖아요. 전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늘 헌신적이고 성실했던 남편이 가지고 싶은 것도 생기고 누리고 싶어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자전거 국토 종주를 완주했고요. 지금은 제주도 1년살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늘 희생하고 본인의 꿈은 펼쳐 꺼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주고 싶었던 남편 어깨에 짐을 덜어준 것 같아 정말 많이 행복합니다. 저랑 결혼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찾아서 계속해서 해갈 수 있게끔 옆에서 지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금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당신이 100%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특별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에서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었고 고액 연봉자가 되었다 그러면 되게 뭔가 특출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어려서부터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칭찬 받아본 적 없고 친구와 놀았는데 친구 엄마가 그 친구에게 너 쟤랑 놀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라도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잘 못하시던 때잖아요. 그래서 늘 주눅들어 있었고 누군가하고 눈을 마주치는 걸 잘 못했었어요. 늘 사람들이 무서웠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하면서 너무 잘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야 이거 여기는 뭘 별로 안 해도 이렇게 칭찬을 해줘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칭찬들이 한 번 두 번 거듭되면서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게 되니까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구나 라는 저 스스로의 인정이 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는 거 되게 잘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폰서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를 보면 절대로 비즈니스를 잘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에게 진짜 몇 년이라는 시간을 공을 들이셔서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저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사업을 잘할 것 같지 않은 그냥 동네 아줌마, 눈이 풀려있는 아줌마, 낯가리는 아줌마, 주변의 사람들이랑 절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그런 분들, 또는 인맥이 한 명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유산아를 만나서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그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 Y가 강해서 본인들이 하나하나 변해가면서 빠르지는 않았지만 성공하고 삶을 변화시킨 파트너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사람을 얻는 비즈니스를 하자였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 사람을 잃지 않는 원칙을 1번에 두고 결정했고, 그로 인해 주변에 귀한 인연이 많이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처럼 할 수 있도록 파트너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힘들게 몸쓰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골드 디렉터 정도가 되고 나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난에 눌려있던 자존감도 찾고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유산화를 하면서 별거 아닌 것도 충분히 인정받고, 나라는 사람이 쓰임이 생기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충분한 경험을 하면서 전 더 이상 누군가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다시 꿈을 꿔보는데요. 저의 멋진 파트너님들과 성장에 도움 주고 응원하셨던 많은 분들이 더 멋져지고 행복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빛내며 성장하는 멋진 팀과 유산화를 만드는데 힘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 목표가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가장 받고 싶은 탑10 인컴 언어를 수상하고 싶고요. 엘리트 보너스도 받아서 파트너분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평범한 분들이 유산화를 통해 도전하고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화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특별한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자리까지 14년 걸렸어요. 포기하지 말고, 가지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2021년 유산화를 첫 번째에 두고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산화 화이팅!